네, 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지금 이낙연 관련주가 좀 많이 움직이죠. 남아산업이나 뭐 남아토건, 뭐 최근에 다시 한번 더 신규로 편입된 종목군들, 그렇죠? 뭐 남산 알미늄도 그렇고 지금 뭐 이월드 뭐 이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뭐 상승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일단 뭐 정치 테마주 쪽으로 지금 매기세가 조금 쏠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11월 달에 이번 주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쉽게 포지션을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감안해서 보면 안철수 관련주 지금 조금 봐놔야 돼요. 지금 그럼 뭐 링네트나 또는 다물멀티미디어.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써니전자, 그죠? 써니전자. 그 안내 이렇게 이제 네 가지만 조금 추려서 보면 됩니다. 그럼 이 써니전자하고 이제 안내 같은 경우에도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적자입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이 테마주도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적자 종목은 보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럼 항상 이제 흑자 종목군 중에서도 우리가 골라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안랩하고 그 다물멀티미디어 그리고 링네트 요세 가지가 남는데, 요세 가지 다시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안랩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안철수 전 의원이 현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하죠. 그럼 여기 지분 보유 현황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아직 안철수 씨가 18.5%, 그리고 동그라미 재단이 또 안철수 씨가 또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봐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앞에서 큰 폭의 하락세가 떨어졌고,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반등이 조금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반등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럼 앞에서도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주가 반등에 의해서 반등이 여기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2단에 대한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의 이 위치, 여기에서 돌파를 하는 위치는 상당히 조금 중요한 위치적인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한번 같이 구해보면, 일단은 뭐 88,900원에서 38,150원까지 다이렉트로 빠져버렸는데, 자, 88,900원, 38,150원. 자, 그럼 57,600원, 그리고 69,500원. 59,500원이었죠. 일단은 밑에 자리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57,500원이요. 57,500원. 자, 요 자리를 현재, 자, 돌파를 했고, 그죠?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었고요. 자, 의미 있는 자리에서 돌파가 나왔고, 지지 여부를, 지지를 테스트해주고 지금 다시 한번더 반등을 해내고 있는데, 자, 그 위에 자리가 얼마냐? 69,500원이거든요. 69,500원. 여기죠. 자, 69,500원까지 한 번에 대한 반등 자체가 튀면서 여기에 고점 시그널이 한번 떴습니다. 그죠? 다음 여기에 대한 이격이 조금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링네트 잠깐 보겠습니다. 링네트. 자, 링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TV 토론을 했을 때, TV 토론을 할때큰 폭의 상승세를 한번 나타냈었거든요. 이거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큰 상승이 한번 이루어지면서, 그죠? 똑같은 시기에서 큰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엔 이큰 상승이 이루어질 때가 이루어진 종목군들이, 한편에 이런 직접적인 수혜가 될수 있는 종목군들. 3월 27일이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안랩 같은 경우도 3월 27일 날 고점이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크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물려있는 악성매물이 상당 부분 많다 봐야 됩니다. 그냥 그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단계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큰 폭의 하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반등을 붙이면서 올렸는데,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근에 이 하락폭을 조금 계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다이렉트로 빠졌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등이 올라오는데, 이 반등에 의해서 지금 차트를 조금 만들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 다물 멀티미디어도. 자, 마찬가지죠. 지금, 자, 주봉을 잠깐 보면, 언제입니까? 2017년 3월 27일 날,
마찬가지로 이때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이뤘고, 여기서는 이 종목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반등파동이 존재했어요. 그죠? 앞에서 봤던 다른 종목군들. 그래서 지금 링네트라든지, 자, 그죠? 링네트 같은 경우 반등이 그렇게 크게 올라오진 않았고, 마찬가지로 안랩 같은 경우에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크게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까지 반등이 이렇게 한번 올라왔어요. 그래서 끊어먹는 물량들이 존재를 하고,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서 또 다시 한번 반등을 붙이는데, 지금 요 자리부터는 또 추세가 조금 바뀔 수 있겠죠. 바뀔 수 있다. 자, 그럼 요런 것들은 뒤에 자리, 자, 5320, 2555원까지 요렇게 잡아서 봐야 됩니다. 자, 이 주가 반등 계산기 드렸던 거 있는데, 그거 활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요런 반등은 꼭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3610원이잖아요. 그죠? 361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요 자리에서 반등 한번 붙이고, 뺐다가 붙이고, 여기까지 딱 1차 기준 가격이 맞다. 그죠? 요 자리에서 지금 다시 한번 돌파가 이루어지는데, 요게 지금 2차까지 한번 터치를 안 했습니다. 앞에서. 4265원인데, 자, 2차까지 안 올라왔죠, 지금. 그죠? 요, 안 올라오고 지금 고가 시그널 붙었거든요. 요번에 다시 한번더 뽑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안랩이나 지금 다물 멀티미디어 두 가지 다 조금 더 고가 권역으로 좀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 자, 링네트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은 실적도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런, 뭐랄까요, 정치 테마주, 지금 안철수 관련주들이 많이 안 움직였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이 기업도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지켜보자. 그래서 우리가 안철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종목군들 다 우리가 못 보거든요. 못 보고 조금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조금 판단해서 봤을 때, 자, 종목군들을 잠깐 한번 정리를 했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지금, 자, 이 기업들 많죠? 여기에서 이제 줄을 추격시켜야 됩니다. 다물, 링네트, 자, 그리고 거기에, 안내, 그리고 써니전자. 써니전자 근데 적자니까 제외하고, 요세 가지 기업들 좀더 눈여겨보자. 오픈베이스는 지금 여기 딴 걸로 또 엮여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외하고, 지금 나머지 그세 가지가 덜 올랐다. 그래서 그런 종목과 안철수 관련주, 지금 최근에 이낙연 관련주 계속적으로 올랐어요. 정치 테마주도 결국에 순환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감안한다면 지금 안철수 관련주도 이번에 반등을 좀더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